박근혜 당선인이 초대 내각 인선을 마쳤습니다. 하마평에 오른 도 출신 인사는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입각하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지역 현안 해결에도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.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박근혜 정부가 끝내 강원도를 외면했습니다. 새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17개 부처 장관에 강원도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. 청와대 비서진에도 강원도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최근 20년 동안 출범한 4개 정부의 초대 내각에서 강원도가 배제된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15년 만입니다. 대선 기간 내내 약속한 대탕평 인사는커녕 이전에도 볼 수 없었던 강원도 홀대를 노골화했습니다. 더욱이 대선 압승을 안겨준 대가가 이거냐며 배신감마저 들끓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달 강원도가 찬밥이라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빈말이 됐습니다. 이처럼 강원도 무장관에 대해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역 현안 해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도세가 약하고 각종 현안을 안고 있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 출신 장차관들이 기용이 된다면 현안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또 정책 추진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걱정이 큽니다. 당장 동서고속화 철도 등 7대 지역 현안의 향배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지금처럼 강원도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할 만한 인물이 인수위원회와 내각에 없는 상황에서 오는 20일 발표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강원도 현안이 채택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.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도민들의 신뢰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무너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소외론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.